간다. 안녕. 뭐예요, 판다? 저 그냥 있어요. 심심해서. 오랜만에 이렇게 라이브를 켰습니다. 잘 지내고 있어요? 네, 지금 혼자 있어요. 저녁은 아직 안 먹었어요. 밥을 네, 인도네시아 공연 어제 잘 마쳤고,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인도네시아를 저희가 2014년? 또에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때가 마지막이라는 글을 봤는데, 뭐야, 봄이야? 그러면 진짜 너무 봄이야. 내 방 오라니까 왜 안 오고. 봄이야. 봄이한테 제가 방으로 오라고, 저 외롭다고 심심하다고 계속 그러는데 방에 안 오고서는 왜 답 그거 문 그걸 하고 있어. 봄이야, 이리 와. 지금 나 너무 외롭게 지금 혼자 있잖아. 봄이는 자기가 필요할 때만 저를 찾는 애여가지고. 어제도 제 방에 왜 왔는지 알아요? 글쎄, 유튜브 찍으려고 카메라를 들고 왔어요. 그리고 자기 카메라 다 찍고 봄이랑 저랑은 비즈니스 관계입니다. 각도를 바꾸라고요? 어떻게 바꿔? 그럼 들고 해야 되는데. 아, 윤봄이. 이제 유튜브 너 거 할 때마다 출연료 받아야겠어. 미야, 빨리 내 방으로 와. 아니, 밥 같이 먹자고. 밥 먹고 연락 주세요가 아니고. 저는 혼밥을 할 예정입니다. 봄이가 밥을 안 먹겠대요. 봄이랑 같이 먹으려고 사실 두개 시켰는데
제가 혼자 두 개 다 먹게 생겼습니다, 지금. 하영이랑 남자한테 연락해볼까? 봄이야, 내가 이거 하고 있으니까 혹시 하영이랑 남자한테 밥 먹었냐고. 안 먹었으면 내 방으로 이따가 오라고 문자 좀 보내줘. 내가 지금 라이브 중이라 연락을 못하거든? 하영이랑 하영이랑 남주한테 밥 안 먹었으면은 내 방으로 오라고 연락 좀 해줘. 알겠지? 다 보면 알려줘, 봄아. 안 그러면 이거 꺼야 돼. 라이브 꺼야 돼. 뭐라고요? 봄아, 애기 안 보고 싶잖아, 너. 보라트 어제 무대에서 해줬잖아, 봄이야. 어제 무대에서 내 보라트 잘 받았어? 그니깐요, 판다가 여기 얘기하네. 같이 안 먹어도 같이 있어줘, 이렇게 얘기하네. 제가 같이 안 먹어도 옆에 있어달라 그랬는데 봄이가 다 먹고 부르래요. 쇠블락 먹어봤어? 쇠블락이 뭐예요? 아니에요, 봄에도 혼자만의 시간 있어야죠. 하영 남주랑 다 온대? 봄이야, 하영이랑 남주 다 온대? 안 물어봤다고? 그래, 혼자 먹을게. 고양이기? 아, 브레이크. 봄이야, 네 얼굴이 나오기를 판다분들이 기다리고 계셔. 판다분들이 봄이 얼굴 보고 싶어 하시는데 내 방으로 오면은 판다분들이 진짜 좋아하겠다.
고양이 그 말고 봄이 보고 싶대. 합방에 달래 봄아, 어떡해. 내가 오라는 게 아니고 팬더들이 원하는 건데, 이거는? 팬들이 원하는 건데 안 해준다고? 와, 변했네, 진짜. 몸이 변했어. 어떡해. 너무하네, 진짜. 지금 팬분들이 지금. 단카방 멤버들 답장 없는 게 너무 웃겨. 괜찮아. 각자만의 시간이 필요하잖아. 봄이야. 판다들이 보고 싶대. 저 영상 편집. 봄이야. 기다릴게, 얼른 와. 저 영상 편집 유튜브 홍보 못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판다들한테만 그때 살짝 얘기하고. 봄이야, 조용히 하고 이리와. 고양이기 하면 온다고? 빨리 와. 고양이 하트는 뭐예요? 고양이 하트는 뭐지? 리코 TMI? 저 리코한테 요즘에 심쿵한다요? 애교 같은 소리 하네, 빨리 와. 하트하고 남은 손가락 세우는 거? 리코가 요즘에 제가 이렇게 누워있으면은 자기 이렇게 보라고 그 고양이 발로 이렇게 얼굴을 돌려요. 그럼 내가 고개를 똑 돌리잖아요. 그러면 다시 또 자기로 보래요. 완전 박력. 심쿵했어. 리코 진짜 내 옆에 이렇게 베개 옆에 딱 앉아가지고 이렇게 해줘요. 리코 진짜 너무 귀엽죠? 받았나봐. 기다려봐요.
예. 다시 보여주고 싶은데 이거 돌릴 수 있나? 너무 많네. 오늘 근데 비행기에서 안 먹을 거예요? 아 비행기에서 안 먹을 거예요? 근데 나 너무 배고파 지금. 와 이건 진짜 마지막으로 먹을라. 여기 와서 이것만 먹는 것 같은데. 맛있다. 이거 오늘 시킬 수 있었어요? 네, 빨리 해주실 수 있다고 해가지고 지금. 비행기 다 먹고 잘까? 이 각도가 그치? 이 각도가 심각한데 어쩔 수 없지 뭐. 어쩔 수 없네 여기서 보니까. 아 그래서 너가 각도 바꾸라고 한 거야? 응. 뽀미가 세팅해줬어. 근데 어쩔 수 없는데? 이렇게 줘야 되는데 이렇게. 먹고 씻은 거 이렇게 볼게요. 맛있을 수 없어요. 나시고랭. 아 너무 많이 먹어서 오늘은. 내 속 다 봐요.
박초롱님이 위버스 라이브 시작합니다. 아 그게 뜨는구나. 와 하영이 방 언니 그냥 암흑이에요. 근데 언니가 문 안 열어서 한 다섯 번 배 눌렀거든요. 하영이 그대로 나왔어. 자고 있었어? 응. 안 무섭나 진짜? 완전 무섭게 생겼어. 원래 여기서 안 먹고 비행기에서 라면 먹을래 했거든. 그냥 안 먹어야겠다 라면. 스테이크 어땠어요 언니 어제? 그냥? 만약 오늘 가면 한식 시켜 먹을 거죠 언니. 낙지 볶음 그 장난 아니었거든요. 비행기로 먹는 라면 왜 이렇게 맛있다요? 저 댓글. 찔렸어. 윤봉이 제일 잘 먹어. 아니요, 저 이제 마지막 한 입이에요. 지금 인도네시아에 있습니다. 저희. 저 책 다 집어넣었어요 캐리어에. 달라고 가면서? 응. 아 끝. 네, 인도네시아 공연 있어서 왔어요. 엄마 스모크 챌린지 해달래. 스모크 챌린지가 뭐예요? 그거 바다님. 수우파 바다님. 내가 집에 손자 따라 쳤는데 고릴라가 지금 운전하고 있다니. 한번 해봐 지금. 언니. 인도네시아 음식 날씨 보면 냉장고 닫아야지. 맞네. 꼬리가 기웃다. 아, 이렇게 냉장고는 안 뜨는 거야 나는. 언니 이거 피클 맛 없어 보이죠? 엄청 맛있대. 진짜 맛있어. 맛 표현? 이 나시고랭의 맛은 여기다가 이거를 이렇게 얹어 먹는 거예요. 이걸 무슨 맛이라고 하지? 미쳤네. 이거 한번 먹어봐. 고추. 이거 엄청 매운 거네. 맞아요. 맛있게 매워. 진짜 맵죠? 근데 맛있죠? 그 정도야. 아! 응? 이거 먹어야 했네. 아까 마지막에 뽑아.
냅킨 매워. 와. 근데 맛있죠? 나 그만 먹고 싶어. 언니 파스타를 파스타를 아, 좀 낮았다. 이거 먹어요, 밥. 괜찮아요, 언니? 너무 웃겨. 언니. 지금 나 좀 봐봐요. 이거 보여줘야 겠다. 괜찮아, 언니? 이거 먹어봐요. 이거 뭐 싹 가라앉어. 우와. 와, 너무 매운데, 엄마? 근데 맛있게 맵지 않아요? 아프게 매운데? 아, 오늘 뭐 했냐고요? 와, 오늘 진짜 제가 왜 안 먹으려고 하냐면 오늘 아침에 런닝하고 수영장 가고 거기에서 수영장에서 남주를 만났는데 진짜 제발 그만 좀 먹자 하면서 눈물이 날 만큼 먹었어요. 남주를 만난 게 잘못이었어. 남주가 음식을 시켰는데 와 끝도 없이 나오는 거예요. 진짜 좀 심각할 정도로 배가 불러서 와 지금 큰일 나겠다 이래서 하고 와서 마사지 받고 오늘 하루 좀 빡셌어요. 네, 은지는 한국에 있어요. 이거 우리 어제 짰었죠? 아니, 면이 짰었어. 아. 미고래. 은지 두고 인도네시아에 온 게 아니고 저희는 모든 스케줄을 회사끼리 공유를 다 합니다. 그래서 이번 스케줄은 은지가 안 되는 줄 알고 저희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은지는 또 못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회사끼리 아 회사에서 은지한테 소통이 안 된 건지 아무튼 네, 모든 스케줄을 저희는 다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저희는 모든 공연을 항상 은지와 공유를 하고 은지와 갈 수 있는 공연은 다 항상 물어보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희끼리 오려고 온 게 전혀 아니고요. 저희도 당연히 은지가 와야 좋죠, 당연히.
몸이야 멈추래. 짜증나. 몸이가 다 먹었어. 언니. 아 진짜 안 먹어. 잘 먹어서 이쁘지 않아요? 언니. 여기 숨겨놔야겠다. 이게 회사가 나뉘다 보니까 아무래도 소통에 아무래도 지금 초반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조금씩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또 전화로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또 모든 스케줄을 또 회사끼리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은지한테 또 이렇게 이거 갈 수 있어? 이거 돼? 이렇게 또 하기가 저희도 혼선이 생길 것 같아가지고 회사끼리 정리하기로 은지랑 또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안 됐나 봐요. 전달이 봄이 배 덜 찼지. 귀여워. 이게 너무 맛있어. 아, 나시고는 왜 이렇게 맛있는 거야? 스트레스 받아. 이거 어떻게 만든 거야? 이 소스가 있는 거야? 나도 안 먹어야겠다 비행기에서. 나시고랭 이 소스가 있는 거예요 볶을 때? 그치? 너무 맛있는데. 너무 이게 무슨 맛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부모? 이거요? 맛있는 맛. 되게 이거? 그럼 또 먹어봐야 되잖아요. 아 먹었잖아. 이건 약간 우선 밥이 되게 보슬한 보슬보슬한 밥에다가 계란이랑 닭고기랑 우선 밥이 보슬하다는 거 자체가 좀 맛있고 근데 이 소스가 되게 특이해. 그리고 야채들을 먼저 약간 튀긴 것 같은 느낌의 오 그쵸? 튀긴 것 같진 않은데 아, 튀기진 않았는데 근데 기름이 많이 들어간 것 같긴 해. 그러니까 튀기듯이 그 볶은 중국 요리처럼 거의 튀기듯이 볶은 먼저 볶은 다음 왜냐면 중간중간 이 야채들이 살짝 조금씩 조금씩 겉에가 타 있어요. 맛있게 불 화력이 센 불 약간 라면에 밥 말아 먹었는데 그 맛 그 맛이 라면에 밥 말아 먹었는데 그게 그 맛 그게 보슬보슬한 맛. 각도 진짜 최악. 좀 만져 줘. 이럴까봐 제가 안 온다는 거였어요. 이제 보셨죠? 내가 왜 안 오려고 했는지. 근데 여러분 MSG가 나쁜 게 아닌 거 아세요? 뭐든 적당하면 다 좋아요. 아니 MSG가 몸에 안 좋은 게 아니라고. 왜요? MSG가 왜 안 좋은데요? 왜 좋은? 왜 안 좋지 않아요? 음식이 안 좋다고 음식이 되어 있는데 안 좋은 게 아니래. 그 이유가 뭐예요? 언니 항상 이유 얕아. 아니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된대. 언니 왜요?
지식이, 왜였지? 지식이었다. 아 이거 그 선생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이 근데 언니 각자 사람 몸마다 다른 것 같아. 아니 그러니까 그 느낌이 아니야. 그러니까 MSG의 뜻이 이게 아니 MSG의 뜻이 이렇게 결합이 된 이게 아, 판다도 아는 사람 뭐야 제로콜라 같은 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맛소금? 아니 그런 느낌이 아니고 그치 기사만 보고 메인 기사는 안 보고 메인만 보는 거지 그치 합성 감미료인데 문성근 뭐야 배우 문성 마사지 아무튼 우리나라에서 인식이 잘못되었다 MSG가 그렇다 그것만 알면 되지 MSG의 뜻이 뭐지? 그걸 찾아볼게 그걸 찾아봐 판다들도 다 찾아봤을 것 같은데 글루탐산의 모노나트륨염 글루탐산 소듐염 종이류 건강에 안 좋을까? 아, 그 선생님이 설명하는 게 있는데 아, MSG에 소금이랑 설탕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었어요. MSG가 나트륨 함량이 일반 소금의 3분의 1 수준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MSG로 간을 한 후에 소금으로 간을 하면 더 섭취를 줄일 수 있대요. 적당량으로 언니 근데 방 왜 이렇게 더워요? 아 추워서 에어컨 나 우리 방 추워서 에어컨 껐는데요 왜 이렇게 더워? 네, 브리코 혼자 있어요. 둘이 있어요. 나 지금 게임한 것 같아. 왜요? 혼자 있어요. 둘이 있어요. 언니 언제 또 게임이에요? 맞겠다. 아, 평생
평생 먹어도 안전한 식품이래요. 그래, 나쁜 게 아니네. 근데 언니 그 음식 갈아 먹는 거는 좋대요. 누가 그래? 친구가. 내 친구가 건강 박사거든요. 그렇게 믿고 싶은 거. 아니 언니가 한 걸 보내줬는데 거기에 그 좋은 점을 엄청 또 보내줬어. 그렇게 먹으면 안 되는데. 왜냐면 걔는 건강 책도 엄청 있거든. 근데 무조건 삶아서 먹어야 돼. 생 말고. 근데 이게 좋은 건 아닌데 나쁘진 않다다. 소금보다 이게 낫다는데요? MSG가? MSG 사야 되나? 아니 그... 왜요? 응? 소금 안 먹고 MSG 먹으면 되잖아. 봐봐 흡수력이 빨라져서 판다들은 이게 잘 알아. 소금이 낫다고? 판다 뭐지? 해야지. 입이 안 쉬네. 판다 모집하면서 가입할 거예요? 얘기가 많네. 응? 초봉. 이분 대학점. 초봉 어떤 컨셉이었으면 좋겠어요? 공주와 무사? 비행기에서 안 먹어야겠다. 그쵸? 너 자기 최면 거는 거야 지금? 우리 몇 시 비행기예요? 동화 컨셉? 이게 다 흘렸어. 흑표기 영웅 컨셉. 허쉬로 재컴백해달래. 아니 왜냐면 비행기에서 안 먹으면 저 그냥 저 김치라면씩 먹을까? 아니? 왜요? 아니?
잘 참았다. 안녕 구파에 도대체 언제까지 불러야 되는 거야? 안녕 구파에 언제까지 불러줘야 되는 거야? 안녕 구파. 어, 우리 판다들 진짜 너무 고마워요, 진짜. 안녕 구파에. 진짜. 진짜 이 정도는 내야 돼. 정말 오래된 팬이다. 저분은. 인도네시아에서 꼭 사야 되는 거 뭐 있어요? 공항에서라도 사게. 에이핑크 캐럴. 우리 그 얘기 진짜 많이 했는데, 그치? 우리 캐럴에 이거 쓰면 좋겠다 했던 거 우리 킵해놓지 않았어요? 응. 와, 저런 곰돌이 저런 건 어떻게 하는 거야? 댓글에. 콘서트 해야죠. 저희는 항상 하고 싶죠. 누누이 말하지만 우리 팬분들만 와주시면 저희는 항상 할 수 있습니다. 밴드라이브 가야죠. 댓글 핵발음. 응? 댓글 핵발음. 요즘 너 핵 이런 거 써? 몰라. 말레무라? 말레무라. 안 쓴대. 무슨 소리예요? 그럼 못 쓰는데요. 안 쓴대. 그럼 못 쓰는데. 핵바르다 말고 못 쓰는데요. 못 쓰는데요. 아니, 내가 개를 쓸 순 없잖아. 빠르다? 에? 핵빠르다의 전 아니에요? 왕빠르다? 킹왕짱? 댕빠르다 뭐야? 댕빠르다 약간 댕빠르다 맞는 것 같아. 그것도 지났지 한참 전에. 댕빠르다 저 처음 들어보는데요? 지존빨라 진짜 오랜만에. 우와. 캡캡. 우와. 그래, 레트로는 이제 유행한다. 그래, 우리 팬더들 진짜 우리 시대 사람이구나. 내가 봤을 때 판다들도 모르는 것 같아. 맞아. 물어볼 사람한테 물어봤어야 돼, 우리가. 캡션 짱 빨라. 판다들도 우리랑 같이 늙었다는 거를, 아, 나이를 먹었다는 거를 우리가 잊고 있었다. 지대 오나전 빠르다? 오나전 빠르다? 와, 진짜 오랜만이다. 언니 뭐예요? 나 처음 들어보네. 저 시골에서만 쓰나? 그런 거 같은데? 오나전이 뭔데요? 어, 너무 오랜만에 들어보는 단어다. 오나전? 와, 근데 저런 말 쓰는 거 진짜 싫어하는데. 싫어한다고요? 응. 왜요? 오나전 빨라 이거? 핵 이런 거. 아,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언니? 졸렸죠? 아니, 운하전을 왜 싫어하냐니까. 핵 이런 거라뇨. 아니, 운하전이 왜 싫으냐고요. 그냥 안 예쁘잖아. 완전히 온화전이래요. 진짜 짱난다. 진짜 옛날만이야. 진짜 짱나. 아, 짱나, 짱나. 꼬미 때는 짱나. 이거 엄청 많이 썼는데. 아, 완전을 빨리 치면 온화전으로 써진대. 그래서 온화전이에요? 아니, 사투리가 아니네. 대박. 그리고 걔도 맞아, 욕 아니야. 걔 짜증나, 이거요? 응, 표준어, 그거, 사전이 나오던데. 아, 그래요? 그럼 걔 써도 되는 거야? 그렇다, 쓰지는 마. 별로 안 바로 써버리려고 그랬는데. 별로 안 예쁘잖아. 아, 댓글 개 많아. 표준어, 표준어. 아니, 걔가 표준어 맞아요? 이거 근데 뭐 표현이 내가 쓰면서도 약간 험한 별로... 말을 하는 기분이에요. 그치. 네. 기분이 별로 안 좋아, 쓰면서도. 그럼 쓰지 마. 안녕, 안녕. 네. 수불제가 뭐야? 수불제? 스트레스. 불나게. 언니 괜찮아요? 아, 스스로 불러온 재앙이래. 졸렵지만 참아야 돼. 비행기에서 자야 되거든. 내가 막아줄게. 먹는 거야, 비행기에서? 응. 언니도 안 먹을 거예요? 아니. 아, 진짜로? 언니 먹을 거예요? 몰라. 배가 찼어요, 언니? 지금 딱 좋아. 나도. 콘서트 끝나고 어디 놀러 갔냐고요? 바로 호텔로 왔어요. 아, 언니 이거 밑에 있는 거 쓰레기 여기 올렸어요? 쓰레기 아니야. 아니, 쓰레기가 아니라 떨어진 거. 네, 저희 회식 안 했어요. 저희가 바닥에 있던 거죠. 구미가 먹다 흘린 거. 어, 웃긴 바다. 아니, 바닥에 있는 거냐고 물어봤잖아요. 네가 먹다 흘린 거. 자야겠다, 비행기에서. 계속 먹고 싶으니까 이런. 커피 다 안 먹었어요. 커피 하나 내려올래?
라면 먹고 싶어. 아니야. 그리고 나 그냥 비행기에서 바로 잘래. 아니야. 왜요? 비행기 라면이 더 맛있다. 근데 라면만 안 먹을 것 같아 가면. 아니? 내일 못 먹게 할게. 그럼 또 힘들단 말이야. 뭐가 힘들어? 그렇게 인내심이 없어? 아니 인내심이 아니라 에라이 이러고 먹는단 말이야. 아 그러니까 오늘 내가 아무것도 했잖아요. 아니 우리 판다들 봤으니까 좋긴 한데. 아 좋아 좋은데. 아 정말 진짜로 스트레스 많이 받음. 나 스트레스 많이 받음. 너 뭐 라면 먹게? 아니 여기 뭐 따뜻한 커피 마신다는 거 아니야? 그럼 저 커피 머신이 있잖아. 뭐, 아 저거 한 번도 안 사용해 봤어요. 그럼 꼽지 마 그거. 아니 라면 먹고 어떡해. 아니야. 배봐봐요 어때요? 삼아야 될 것 같아? 응. 진짜로요? 응. 왜요? 토실토실. 맞다. 아 진짜로 여기? 어. 배꼽 주위가 조절돼. 배꼽 주변이 토실토실. 배꼽 주변이 토실토실하다고요? 귀여워. 아니 라면을 끓이고 면이 좀 덜고 조금만 먹게. 아니야. 그리고 나는 비행기에서 절대 안 먹어. 아니야. 먹어야겠어. 아 아까워. 뭐가 아까워? 더 맛있는 라면을. 아니야 그 맛없어 맛없어. 이게 더 맛있어. 네가 비행 한 7시간 되는 동안 하나도 안 먹는다고? 응 안 먹을래. 왜냐면 그거 물 안 따져. 이거 언니 불닭볶음 면이에요? 모르겠어. 미쳤다 언니 매운 건가 봐. 언니 매운 건가 봐. 먹어. 먹지 말라니까. 그러니까 이거 말고. 아 별로네. 대한민국 매운 닭갈비네. 닭갈비는 지금 안 된대. 언니 이거 커피 내려줘요? 너 먹지 말라고. 아니 언니 나 먹어야 돼. 나 비행기에서 바로 잘 거야. 나 안 먹어. 저 캡슐 하는 방법 몰라요. 저거? 응. 그냥 버튼 누르면 나오는 거. 아니 저 남은 거 먹어요. 뭐요? 컵에 남은. 언니 어제 남은 과일 먹었어요? 라면을 반은 덜을 거예요. 언니 때문이에요. 나 먹지 말라고 했어. 나는 나를 잘 알기 때문에 올 때부터 난 이미 라면을 먹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치만 먹을 거면 다 먹어. 뭘 반을 먹어. 아니 그건 아니야. 왜냐면 저걸 이미 두 개 먹었잖아. 라면의 면보다 전 국물 때문에
라면 국물을 못 참지. 그래서 라면 스프만 집에 따로 샀어요. 국물 먹으려? 응. 겨울에 언니 라면 스프 많이 팔아요. 캠핑하시는 분들. 그걸 먹으면 안 돼. 캠핑하시는 분들은 겨울에 딱 스프만 딱 넣어서. 근데 국물을 마시면 안 된다뇨. 라면 국물 때문에 먹는 건데. 근데 그냥 그럴 거면 라면 안 먹는 게 나아. 차라리 국물 안 마실 거면. 그치. 밀가루로 먹는 거잖아. 그쵸? 응. 어때요? 저 말 잘했죠? 약간 모순이 있긴 한데. 근데 또 취향이 다 있으니까. 호미는 어떤 라면 좋아해? 저요? 우선 가장 기본적인 신라면, 진라면 좋아하고, 그리고 그거 매운라면. 빨갯떡. 빨갯떡이라고 옛날에 PC방에서 많이 먹었던, 한창 진짜 저 배그에 빠졌을 때 진짜 애기 때 그때 PC방에서 먹었던 빨갯떡이 있거든요. 빨갯떡 나 안 먹어본 것 같아. 그러면 거기서 계란이랑 나 브리꼬 닮았대. 지금 김치찌개 라면. 진라면 매운맛 맛있더라고. 틈새라면, 틈새라면. 나 틈새라면 좋아해. 틈새라면에 틈새라면 빨갯떡이에요. 똑같은 거야? 응. 틈새라면에 후추 엄청 뿌려가지고 먹으면 진짜 맛있네. 오모리 뭐야? 나 오모리 안 먹어봤어. 먹어봤어요, 언니? 난 집에 라면 안 사다, 나. 나도. 진짜 나 바로 잘 거야, 비행기에서. 마열 라면? 맛있다. 진짜 안 익었어, 지금. 오모리 김치찌개 라면이래. 오모리 김치찌개 그 가게 있잖아, 식당. 우리 연습생 때 많이 갔잖아. 진짜 맛있어요, 후추. 저 믿고 한번 넣어보세요. 나무젓가락 색이 왜 이러지? 응? 언니 맞던 거야. 어? 소독약 냄새 나. 쉽지 않네. 되게 그 얄밉게 생겼다. 쉽지 않네. 어, 저 소독약이 아니라 이거 그건데? 탄향? 나무가 그 탔네? 나무젓가락이? 아니야, 탄향 아니야. 응? 탄 냄새 아니야. 아, 아니다. 응. 소독약이다. 소독약. 뭐예요? 원래 나무젓가락 냄새 많이 나, 저런 냄새. 봄이 어제 올린 사진 예쁘죠? 제가 찍어줬어요. 판다도 덕분에 저도 라면 뜯었어요, 이래.
저는 누가 찍어줬냐고요? 저 보미가 찍어줬어요. 보미 진짜 대충 찍어줬는데 아 어쩌다 잘 걸려요. 배 안 고파요. 딱 지금 딱 좋아요. 왜요? 아니 이거 하고 먹는 게 너무 웃겨. 김치라서 또 빨아야 된단 말이야. 다이어트 때려쳤냐는데요? 근데 이제 30이 넘어가다 보니까 다이어트를 한다기보다 살려고 운동하는 것 같아. 건강 챙기기 위해서 운동하는 느낌 뭔지 알죠? 다이어트는 이렇게 하면 안 돼. 다이어트는 이제 더 힘들게 해야지. 근데 아니 이제 굶어서는 절대 못 빼요. 큰일 나 쓰러져. 뺄 수가 없어. 그게 안 돼. 그걸로 인해서 잃는 게 너무 많아. 저 요즘 드라마를 안 봐가지고. 그거 봤는데. 마스크. 아, 마스크걸. 마스크걸이랑. 그 봤다. 최근에 본 거. 마스크걸. 마스크걸이랑. 요즘에 그게 진짜 재밌다면서요. 무빙. 아, 내 친구 밤새면서 보더라고. 나 그거 가입을 안 해가지고. 힙하게. 무빙 안 봤어요. 원피스 실사화. 나 봤어요. 봤어요 언니? 다는 안 봤는데. 아니 그. 근데 원피스를 몰라 난 아예. 아, 나도 다는 안 보고 만화책으로 조금 봤는데 내가 만화책으로 본 그 캐릭터가 실사화로 나오니까 너무 신기한 거야. 너무 똑같이 캐스팅을 해가지고 재밌던데? 잘 만들었던데? 원피스가 뭐 하는 친구인데요? 원피스 입은 사람이에요? 어? 머리에 꽃 달고. 이 질문에 화난 것 같은데. 진짜 오늘 왜 원피스예요? 원피스라는 그 거기를 이제 바다 이제 배를 타고 해적들이 거기를 찾는 거야. 거기에 보물을 숨겨놨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찾으러 가. 그 바다 이름이 원피스예요? 바다 이름이 아니고 그 무슨 이렇게 경계선 이렇게 내가 설명을 못한다. 너무 못한다 언니. 요렇게만 다섯 번. 보물섬 이름이 원피스래요. 보물섬 생각 안 났구나. 배불러. 이렇게. 경이로운 소문 2. 근데 제가 1을 못 봐가지고.
와, 저 상견니는 대만 거 오리지널로 예전에 봤었어요. 이제 배부르다. 건강식품 좀 먹을게. 와, 일어나니까 배부르다. 너무 마음 아픈데? 그치만 난 비행기에서 바로 잘 거야. 어, 우리 이제 꺼야겠다. 판다들 이제 갑자기 꺼네. 우리 이제 나갈 준비를 해야 돼서. 너무 재밌었어요. 판다들 잘 자요. 남은 주말 잘 보내고 잘 자고 라면 먹는 판다들 맛있게 먹고 안녕. 이거 어떻게 꺼요? 어.